87년 6월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이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역 관객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접한 평범한 시민들이 세상을 바꿨던 드라마틱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1987. 탄탄한 시나리오와 연출, 배우들의 출중한 연기, 무엇보다 독재정권을 끌어내린 시민들의 힘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주는 묵직한 감동이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김태리 씨가 버스 위에 올라갈 때 좀 뜨거운 것이 벅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외쳤던 그때를 기억하는 50, 60세대들에겐 31년 전 그날처럼 또렷하고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당시 생생했던 그런 것을 다시 재생해서 또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당시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장을 열어젖힌 사실에 주목하며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좀 연도별로 그냥 외운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뭐 홍원제치를 왜 했고 그 이유랑 원인,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영화였습니다. 영화에 대한 광주 시민의 애정은 남다릅니다. 지금껏 개봉한 지 9일 만에 광주에서만 13만 명이 넘는 관객이 찾았습니다. 10명 중 1명꼴로 영화를 본 겁니다. 특히 80년 5월 광주가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 데다 체류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고향이 지역이란 사실도 새삼 주목되고 있습니다. 1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 운전사에 이어 1987까지 흥행 돌풍을 이어가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광주의 가치가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